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까? 아니면 나는 면역력이 좀 좋은 상태일까? 나는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 면역력이 지금 몇 점 정도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. 네,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자신이 이제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체크를 한다고 해서 아, 나는 면역이 좋아. 나는 면역이 너무 나빠.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 없기는 한데 이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20개 정도의 이제 질문이 있고요. 이거에 대해서 예, 아니요, 잘 모름.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거든요. 한번 하나씩 한번 볼까요? 네, 굉장히 많네요. 네, 20가지 정도인데요. 네. 쉽게 피곤해진다.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. 또 숙면을 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. 항상 몸이 나른하고 권태감을 느낀다. 감기에 잘 걸린다. 입안이 잘 헌다. 이제 구내염이 나오죠. 네. 또 눈에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. 상처가 잘 생기고 또 흉터도 잘 낫지 않는다. 네. 얼굴에 주름이 죄송합니다. 네, 무좀이 생긴다. 무좀. 네, 그리고 이제 배탈이나 설사가 잦다. 네, 이런 해당되나요? 것들. 네, 맞습니다. 네. 아, 해당되나요? 체크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열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. 이것도 사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. 체력이 떨어진다. 담배를 많이 피운다. 이거는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담배를 찾는 거는 아니고요.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. 네,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먹는다도 있고요.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쌓인다. 또 기분 전환이 잘 안 된다. 일에 집중이 안 된다. 그리고 네, 또 생활이 불규칙해졌다. 나의 영양 섭취가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지고, 그리고 네,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생활 습관병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, 네네.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고요. 네. 지금 체크를 하셔서 점수가 이제 30점 이상이 나오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. 그래도 이제 한 20점에서 29점이다 그러면 면역력이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이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제 10점 이하라면은 건강한 상태고 지금 하시고 있는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 지금 14점 나왔는데 그러면 건강과 약한 거의 중간 정도네요. 네, 그러니까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건강이 양호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않다.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고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나의 면역력을 좀 체크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놓치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이 영상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.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추운 겨울이나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특히 뭐 면역력이 중요하다, 면역을 잘 지켜야 된다,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제 면역력이 날씨와 조금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면역력에는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걸까요? 네, 이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이제 날씨 변화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환절기 때 나는 면역이 떨어져라거나 또는 이제 추운 겨울에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도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. 이 겨울철이 되면 이제 일조량이 감소를 합니다. 그리고 급격히 기온과 이제 습도의 변화도 생기고요. 이런 것들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내 몸도 열심히 반응을 하거든요. 근데 이 반응하는 것들이 내 몸에 이제 힘든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이제 날씨의 변화 외에도 봄, 가을이 되면은 이제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이제 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꽃가루라고 하죠. 뭐 식물의 씨앗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내 몸의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미세먼지라던가 황사 이런 유해 환경 물질이 정말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나 황사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 중금속이 우리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또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면역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.
심지어는 이 초미세먼지라고 들어보셨죠? 네네. 이 초미세먼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1차 방어 작용을 하는 이 피부, 피부를 직접 뚫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정말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, 이렇게 노년층들은 좀 외부에 외출하시는 것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이 외부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내 안의 문제이기도 한 스트레스. 네, 스트레스가 만병의 이제 근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정말 이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